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은혜. 네.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을 짤막하게 하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grace라고 하는 거죠. 은혜. 은혜에는 아무런 자격이, 조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은혜에게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 은혜가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절대로 상대방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무슨 적이에요? 그거 조건적입니다. 강요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할래? 그러면 혼날래? 그거예요. 결국, 강요한다는 것은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정신이 올바로 든 사람은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나에게 뭐예요? 가장 좋은 생명, 그 생기를 아무 조건 없이 준대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맛이 간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그거는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여요? 맛이 가서 안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맛이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아들여. 그리고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구비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은혜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영생할 수 있도록 내가 자격을 구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없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이건 택도 없는 애들이 자꾸 뭐라 그래요? 내가 자격이 돼야죠. 그래서 계속 이 공을 좀 세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영생을 받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천국을 받아들일 자격이 되는지요?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한번 내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보고 너는 자격이 돼. 이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생각은 택도 없는 생각이야. 왜 택도 없어요? 왜 택도 없어요? 그거는 개미가 사람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미나 다름없어요. 개미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개미지. 무슨 개미가 아무리 훌륭해봐야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개미는 강아지처럼도 될 수 없고 개미는 뭐예요? 개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확 달라져야 돼. 확 달라지려면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집으로 치면 다시 재건축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 네. 그 재건축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건축된 집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피조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네? 부활하는 순간입니다. 네, 부활하는 순간.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런데 부활하는 순간이 되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너희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고 얘기해요. 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 자, 우리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근데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요, 우리가. 우리가 부활했어요? 실제로?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날 일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상구. 네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때는 언제라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창조하신 재창조 때가 되면 그때는 내가 명실공히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죠? 그때는 그때 이상구가 여러분이 탁 부활했을 때 모습은 여러분의 지금 모습대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예? 네? 아니지. 그렇죠. 실제로 부활을 탁 하면,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새롭게 돼요. 지금 우리 모습이 아니야.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게 돼요? 어떻게 해서? 네? 유전자가 변질되고 또 변질되고 또 변질되고 또 변질되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유전자가 변질된 결과로 나타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배라는 거 알죠? 교배. 교배. 교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개 종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다 개야. 네. 진돗개도 개고, 예, 네. 똥개도 개고, 그 다음에 이쁜 조그만 개들도 다 개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종류가 많아요? 사람들이 교배를 해서 그래. 왜 그래요? 자, 새끼를 낳으면 새끼들 중에 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끼를 교배해가지고 무슨 토끼를 만들어내? 앙골라 토끼를 만들어내.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생에 사는 갈색 토끼들이 새끼를 낳아. 그러면 그 새끼들 중에 색깔이 연한 것들, 흰색에 가까운 새끼들을 골라가지고 어떻게? 그것들끼리 또 교미를 시켜. 그러면 색깔이 점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또 제일 흰 놈만 골라서 또 하고, 또 제일 흰 놈만 골라서 하고. 그럼 나중에 하얀 토끼가 돼요. 근데 본래 조상은 갈색 토끼야. 그거를 교배라 그래. 그래서 같은 색깔을 내는 유전자끼리를 만나고 갈색을 내는 유전자를 자꾸 어떻게 자꾸 이제 없애면 하얀색 토끼가 나오고 그 중에 또 털이 긴 놈들끼리만 교배를 시켜. 그러면요 나중에 토끼가 어떤 토끼가 나오는지 아세요? 앙골라 토끼라고 막 털이 막 이만큼씩 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면 그렇게 따뜻하대. 그게 이제 교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교배가 됐어? 왜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같고 우리 한국 사람 왜? 우리는 까만 머리들끼리만 자꾸 교배하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키 작은 사람들끼리 자꾸 교배하니까 자꾸 서양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른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예요? 까만 사람들끼리 자꾸 까만 저거 자기들 동네 까만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새까매진 거예요. 그 본래 조상은 뭐예요? 다 같아. 본래 조상이 누구예요? 성경대로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그렇죠? 홍수로 다 죽고 네. 그 노아의 자손들만 남았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노아의 자손들도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함은 그 샘과 다른 야벳, 예. 샘과 야벳은 참 착한데 함은 안 착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착한 함의 자손들은 자꾸 유전자가 뭐예요? 좋은 유전자가 꺼지고 이래서 민족이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다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뭐 1000년, 2000년 이렇게 지나가면 완전히 다른 족속이 되어버리고 언어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인이
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백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그 유전자가 변질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노아의 자손처럼 완전히 모든 사람이 유전자가 어떻게 본래대로 복구돼서 딱 돌아간 모습이 딱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할 거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도 이게 난가.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굉장한, 그래서 정말, 여러분, 꽃들이 다 아무리 모양이 달라도 다 특징이 있고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렇듯이 누구든지 다 그 아름다움의 특징을 각각 달리하는 아름다움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노랑물 많이 드려, 그렇죠? 왜? 노랑머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모양이야.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아무데도 성형할 데도 없고 머리 물들일 필요도 뭐요? 없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때가 새로운 피조물이 물러서 나타나는 때야. 그런데 성경은 이게 이제 성경의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어. 아직도 부활을 못했어. 그러나 네가 만약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이 무슨 말이에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 속에 있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너는 부활 안 해도 지금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도 너희도 맞다는 거야. 그렇죠? 나는 아직도 부활을 안 했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데 성경은 어떻게? 네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으면, 네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네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 아닌데. 아닌데 이다라는 것은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아닌데 이다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은 자기도 새로운 피조물이 아직도 아니고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미친 거예요. 왜? 아닌데 맞다고 내가 뭐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자, 누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나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거는 맞아요, 아니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인정해 준다면은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러나 누가 인정해 준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거는 맞아. 아직도 아니지만 그건 맞는 거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기정사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수정아,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네가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고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럴 때 수정이가 고마워 안 고마워? 아니,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럼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네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정사실이야. 하나님은 그 자기 인정하는 것을 바꿀까 안 바꿀까? 안 바꿔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수정이가 나중에 부활을 안 한다고 합시다. 그럼 왜 그래요? 양수정이가, 저는 제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제가 열심히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믿어야 안 믿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을 믿지 않고 내 스스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 보겠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격이 구비가 되면 하나님 앞에 폼 잡고 나가겠다. 자,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뭐가 같다?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 돼. 성령이 탁 오면 이야,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해 주신다네? 와,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믿겨. 그러니까 성령 없이 내 혼자서는 나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그게 믿겨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는 것을 가장 쉽게, 아주 그냥 가장 쉽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고 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뭐를 먹어버렸어?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결국 아담과 이브는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갔어? 사단의 지배하.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말은 아담과 이브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했다. 유전자는 영적인 에너지에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받다가 이거를 거부하고 조건적 사망 에너지를 받아들이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확 변해버렸다. 자, 확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아담과 이브도 어떻게 돼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부활해요. 재건축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상구 같은 이 완전히 조건적으로 찌들어가지고 본래에 근사하던 집이, 상구라는 집이 다 어떻게 됐어? 다 찌그러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속에서 살 수 없는 집이 돼버렸어.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상구는 누구를 주인으로 받아들여 버린 거라. 그 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인간의 의를 의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불의를 보고 뭐요 참지 못합니다라는 막 그러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의의가 아닌데, 옳은 것이 아닌데, 우리의 눈에는 그게 옳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보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미워 죽겠고, 그렇죠? 틀렸어. 서로가 틀렸다고 하는, 서로가 미워하고 싸우는, 그러니까 다 양쪽 다 누가 옳다는 거야? 자기가 옳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세상이야. 하나님의 의의는 뭐예요? 원수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것이야. 자, 그러니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상구가 조건적 생각을 의의라 옳다고 가르치는 사단에게 팔려갔어. 그러면 이 상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옛날에 하나님이 설계했던 상구대로 회복을 시켜야 돼. 근데 이 자식이 다 찌그러진 집이 돼 있어. 폐가가 돼 있어, 폐가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다시 원상복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하나님의 설계대로. 여러분이 그 본래 설계가 다 있어요.
그 설계대로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겨 먹지 않았다고. 저도 이렇게 생겨 먹지 않았어. 아시겠죠? 아마 우리가 서로서로를 보면 서로서로 뿅가. 오, 이쁘다! 와! 뭐, 예! 네. 놀랍게 아름다운 완성품이 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바라면, 본래 변질되기 전에 모습들이 확 나타난다고요. 네. 그러니 황홀하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본래 설계한 대로 원상복귀를 시키고 싶어.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 모두 아무리 뭐 자기가 잘난 것 같아도 다 찌그러진 집이라고 알고 보면. 그래서 찌그러진 집들끼리 서로 폼 잡는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설계한 대로 원상복구 시키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좋은 설계를 해가지고 이대로 하면 정말 멋있는 집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완전히 다 찌그러졌어. 그 안에 암꺼정 생겼어. 찌그러져도 이건 보통 찌그러진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하나님이 원상복구를 시키려면 본래 설계대로 원상복구를 시키려면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요. 사야 돼. 사서 내 거로 만들어야 이제 그거를 허물고 다시 짓든 리노베이션을 하든 할 수 있죠. 사야 돼. 어떻게 사요? 값을 지불을 해야 돼. 그 값을 지불한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지불한 것이다. 예수님이 다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혹은 다 끝냈다. 혹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라는 뜻 말고 또 무슨 뜻이 있냐고 하면은 다 완불했다. 완불했다. 그러니까 완불했다는 말이에요. 값을 뭐예요? 예. 네. 이 찌그러진 집값을 어떻게 지불했대. 지불하고 너희는 어떻게 값으로 산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는 값으로 뭐예요?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 샀다며. 여러분 다, 여러분이 이거를 믿음만 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뭐예요? 하나님 소유다.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뭐예요?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지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왜? 너희 몸 이거를 뭐예요? 다 샀다 이거야. 사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재건축을 시작하겠다. 네가 다시 사단 쪽으로 도망만 안 간다면 그것이 바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준다면 나는 네 속에 들어가서 변질된 유전자들 전부 뭐요? 고쳐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그래서 부활했을 때는 완전히 옛날 모습은, 찌그러진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너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날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렇게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단언하는 이유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서 너희를 샀고 하나님이 너희를 뭐예요? 재건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할 리가 뭐예요? 없으니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창세기 아담과 이브 때부터 하나님은 이 메시지, 예, 네가 실제로 아니라도 미리 뭐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라고 말해주는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는, 예, 그 사단의 조건적 그 사망의 생각을 탁 받아들이면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뜻을 받아들인 결과 유전자가 확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이브를 다시 뭐예요? 산다. 사서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무엇을 약속을 해요? 양을 가져와.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 그래서 그 양이 피 흘리고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양 가죽옷을 해서 다 입힙니다. 양 가죽옷을 다 해가지고 아담과 이브한테 입혀놓고, 그러면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네,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양 가죽 옷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의의를 입혀.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라고 내가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양 가죽 옷을 뭐요? 입은 것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양 가죽 옷을 입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꼬라지일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은 여겨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여겨주신다는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서. 크, 놀랍습니다, 여러분. 응? 저는 옛날에 이거를 보고 얼마나 무릎을, 이야! 그렇구나 하고 했는지, 그때 이제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팍팍팍! 켜지는 거예요. 이야! 자, 창세기 3장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이브는 그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가죽옷을 받아 뭐요? 입었습니다. 딱 입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이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야, 그죠? 아담과 이브야.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뭐요?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 말?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으로 이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얘기할 때는 우리라고 그래요. 나. 그래서 우리 중 하나, 사람이 뭐를 입었으니까, 가죽옷을 입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처럼 되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누구처럼 됐다는 거요? 하나님처럼 됐대. 여러분은 다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잘 안 믿기니까 박수도 뭐 칠동 말동 하는데. 이런 것을 믿어달라는 책이 성경책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 거기에 어디 나오냐 하면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자. 행함이 없다는 말은 말 잘 듣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행함이 뭐예요? 없어도 아주 나쁜 놈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게 아주 나쁜 놈들 둘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두 강도야. 아마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계시고, 두 강도가 막 한 사람은 오른편, 한 사람은 왼편에 못 박혔다고 합시다. 근데 왼편에 못 박혔던 강도는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한번 내려가 봐. 이 십자가로부터. 너 지금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내려갈 수 있잖아. 내려가.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게. 온 세상은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실력으로는 서울대학에 절대 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한번 붙여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죠. 이 세상은 전부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란 것은 무슨 적이에요? 그래서 조건적이야. 우리 아들 한번 붙여. 내 병 한번 낫게 해보시오. 그러면 내가 믿지. 이게 다 조건적 생각. 아시겠죠? 그래서 그 조건적으로, 그래서 박사님, 내 병이 만약 낫는다면 내가 믿지요. 그거 올바른 믿음? 아니죠, 그렇죠. 내 병이 낫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워보니까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뭐예요?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 맞습니다. 내가 낫고 안 낫고 하고는 뭐예요? 이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내가 병이 만약 안 낫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진리는 진리로서 내가 받아들이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그런데 오른편 강도처럼 당신 한번 내려가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지. 네, 저 그런데 그게 이제 왼편 강도고 오른편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예수님을 이 보자기를 씌워놓고 어떻게 발길질하고 침뱉고 욕하고 막 사람들이 그래. 그 전에 미리 이미 채찍을 맞아서 피를 줄줄 흘리고 계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얘들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을 강도가 봤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원수도 뭐예요? 사랑하시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거를 보고 그래, 내 같은 놈, 나는 지금 나이 50이지만은 내 평생 한 짓이라고는 도둑질하고 뭐예요? 강도질하고. 강도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 죽여야 돼. 그래야 뺐지. 그런 짓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체포돼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일이 뭐예요? 없는 난데. 그래서 자기는, 그 강도는 자기의 장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 같은 놈이 천국에 갈 수는 뭐예요? 없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천국? 모든 하나님이 사람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 나 살인을 여러 명 했어.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거기 대해서 뭐야 뉘우쳐본 일도 없어. 그러니 나 같은 놈이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말이 돼야 안 돼? 말도 안 돼. 나 같은 놈이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밖에 없어요? 나 같은 놈일지라도 나 같은 놈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갈 수 있지. 그러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 리는 있어 없어? 없어.
나 같은 놈을 천국에 보내준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강도였어. 그런데 강도가 예수님 하는 그 행동을 딱 보니까 그 자기에게 주먹을 치고 발길로 차고 침을 뱉고 그 사람들을 하나도 미워하네. 그러면서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강도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나도 뭐요? 내 같은 놈도 뭐요? 하늘나라 갈 수 있구나. 왜? 내 같은 놈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이 오른편의 강도가 와, 그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저렇게 침 뱉고 발길질하고 그래도 하나도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면서 천국에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저분의 사랑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뭐예요?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딱 생각이 드니까 이 강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옆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 보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했게? 그렇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바로 오늘이야. 내일 모레도 아니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낙원이라는 게 천국입니다. 천국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 네가 너는 나를 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주는구나. 그 믿음으로 이 강도 뭐 없어도 뭐가 없어도 행함이 없는 강도야. 행함이 없어도 그리고 강도는 경건한 자요 불경건한 자요 불경건한 자야.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의롭다는 뭐예요? 의롭다. 이 세상에서 의로운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데 너는 지금 나를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으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자, 하나님은 행함이 없어도, 이 강도처럼 행함이 없어도, 또 이 강도처럼 불경건한 자를 어떻게, 뭐롭다?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아까 봤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으니 의롭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받아들였으니 너는 뭐예요? 의롭다. 의롭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하고
갖다 붙이면 너도 하나님 같다. 그 말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담과 이브 보고 그 가죽옷을 해주는 것을 딱 입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한 짓은 뭐요?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렇죠? 경건치 않는 죄인이 돼버렸어. 그런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 그리고서 의의 옷을 입혀주니까 그 입혀준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가 이 옷을 입혀줄 테니까 너가 그 옷, 이 옷을 나의 사랑을 믿고 받아서 입는다면 나는 너를 뭐요? 의롭다고 할 것이야! 의롭다고 인정할 것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다른 하나님은 다 뭐라 그래? 내 아들이 되려면 좀 의로운 짓을 하고 와. 착해서 나한테 와봐. 그러면 내가 검정을 거쳐서 청문회를 하고 검정을 거쳐서 모든 증거가 다 나타나면 나는 너를 의롭다고 판정할 거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죽여주시고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다 갚으시고 나를 어떻게 샀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내가 그 의의 옷을 받아 입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 옷을 보고 의롭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너도 예수님처럼 내 아들 예수처럼 의롭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의롭다 하시는 그분,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그의 믿음이 뭐예요?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여겨주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봐도 형편없어. 제가 저를 아무리 봐도 형편없어요. 아까도 뜬금없이 노래해야 돼. 좀 듣지도 못해서.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목사님 뭐라 하세요?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정도 가지고도 열 받는 그런 형편없는 인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래. 네. 그래도 이런 형편없는 경건치 아니한 이놈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나를 조건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그분의 그 사랑, 그 의의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벗어던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뭐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안 여겨주시면 우리는 고민이요. 네?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과 열 받았다.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는 안 그래, 앞으로는. 이런 신앙 하지 마라. 내가 그런 내 자신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어? 여러분들은 뭐 이상구 박사라 그러면 뭐 이럴지도 모르죠. 어? 뭐 그렇겠죠 뭐. 그래도 이상구 속은 아직도 뭐예요? 이 조건적 이것이 남아가지고 이런 일에도 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은 이상구를 버리지 뭐요 않으신다. 그분은 나를 이미 샀어. 나를 지금 뭐요 재건축하고 있어. 내가 아직도 이 재건축이 덜 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러고 있지.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건축을 반드시 뭐요 끝내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절대로 그런 뭐요 못난 것이 완전히 없어진 그런 새 집으로 다시 나는 탄생할 것이야. 네. 그 희망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은 말이 있다면, 네? 좋은 말이 있다면 뭐요? 나의, 그의, 나의, 그를 이상구로. 이상구의, 이상구가 가진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이 의로 뭐예요?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은 그거는 내가 그 믿음을 거부하고 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기정사실이다. 이 말이야, 기정사실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 네. 그 아담과 이브 보고 뭐, 양가죽 옷 하나 받아 입었다고 해서 우리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 말이 뭐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니까 의로운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 개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다 뭐예요? 실제로는 다 아직도 뭐예요? 죽은 자야. 죽은 자. 자, 죽은 자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다면, 내가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자로? 산자로 어떻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왜 산자로 여기래? 우리 보고. 너희는 죽은 자지만 산자로 여기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산자라고 여기시지 않냐? 그러므로 너도 산자라고 너희를 여기라 이 말이에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 야, 하나님은 나를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보면 다 얼마나 형편없는지 잘 알잖아. 사람 있을 때 그냥 뭐 고상틱한 표정만 짓고 있지. 다 알잖아요. 그래도 이런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뭐예요? 예수님이 다 완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를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재건축하실 것을 내가 하시고 계신 것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하나님이 뭐예요? 완성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재건축을 하시고 계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뭐예요? 자, 하나님이 재건축을 하고 계시니까 자기야 기쁜 마음으로 재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하시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게 요거를 내가 병 고쳐줄 자격이 있나 없나 요거 요게 보니까 내가 고쳐줄라 그랬더니 또 요게 또 아주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네. 또 나를 안 믿네. 이러고 계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요 정말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편 강도 보고도 뭐예요? 너는 오늘 나와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그 우편 강도처럼 대박 만난 놈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위험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 오래 살수록 혹시 뭐요? 헷가닥해서 아이 아까 그거 십자 야 웃기지 마 나 그거 더 이상 안 믿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뭐요? 나를 이미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 나를 구원하신다. 그게 바로 누구요? 다윗이 그 나쁜 짓을 하고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그렇죠? 하나님 쪽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하실 리는 없습니다. 누가 안 믿는 게 문제야? 내가 다시 속아가지고. 그거 내가 참 엉뚱한 걸 믿고 살았구나. 그러지 않는 한.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겨주심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기정 사실이다. 이 기정사실을 악용하는 사람 없어요. 기정사실을 악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 취소를 절대로 안 하시니까 지금부터 뭐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무슨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네, 악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여겨주심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믿는 사람은 아닙니까?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 아니야. 아시겠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뭐 구원은 하나님이 취소하는 거 아니니까 뭐 술도 먹지 뭐 이제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처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올바른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는 사람. 내가 믿는다고 그러는 나는 구원 받았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악령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아무거나 마음대로 처먹지 뭐. 그러면 그거는 성령을 애초에 성령을 받은 것도 뭐예요? 아닌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그래요. 그 가라지를 밭에 뿌렸다 그럽니다. 성경은. 밭은 뭐예요? 밭. 예수님이 가라지를 밭에 뿌렸다. 그 밭은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밭에 가라지를 뿌렸어. 알곡만 있어야 되는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렸어. 누가 뿌렸다고 그래요?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그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 그 가라지, 알곡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엉터리들, 성령 받지 않고서 교회를 댕겨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옆에 교회 안 댕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데 무슨 소린가? 말이 돼, 안 돼? 하는 짓하고 이렇게 보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게 이게 숨털이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그런 교회 교인들하고 교인들을 교회에서 돈도 잘 내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결국 서로 뭐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 가라지 중에는 뭐도 있어요. 지도자들. 그래가지고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이끄는 교회는 돈 많이 내면 장로 시켜주고 이제 이런 완전 가라지로 변질된 돼버린 교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 교회를 보면 안 됩니다. 교인을 보면 안 되고 오직 무엇을 봐야 돼? 성경 말씀만 보고 그 진리만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을 보면 철저히 조건적이고 아직도 증오가 남아있고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고 아직도 불신이 남아있고 분노가 남아있는 저희들을 우리가 단순히 아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저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남아있는 나일지라도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정말 그 양 가죽옷을 주시고 그것을 내가 받아 입으면 내가 아직도 의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중에 한 분처럼 되지가 않았을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내가 의인이 된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고 간주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놀랍게 감사합니다. 정말 이 기쁨에 넘쳐서 우리가 앞으로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 때문에 이 감사 때문에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들이 생기를 받아 정말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화되어 확실하게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